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연금계좌와 ISA에서 국내 상장 S&P 500과 나스닥 ETF를 모아가는 분들이라면 2월 초에 분기 배당금 받으셨을 겁니다. 서대리도 연금저축펀드와 IRP, 퇴직연금 DC, ISA에서 해당 ETF들을 모아가는 중이라 2월 초에 배당금 폭탄을 맞았는데요. 서대리는 2월에 국내 상장 미국 ETF 배당금 입금 카톡을 무려 13번 받았습니다. 아직 열심히 모아가는 단계라 총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배당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구글 시트에 입금 카톡별로 배당금을 기록했습니다. 배당금 크기 순으로 ETF를 나열해 보면 타이거 미국 S&P 500 112,420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46,200원,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34,290원,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26,730원, 에이스 미국 S&P 500 13,71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받았던 국내 상장 ETF 배당금과 비교해 봤습니다. 올해 2월 초에 받은 국내 상장 ETF 배당금은 총 238,343원이었고, 작년 2월은 총 95,062원이었으니 1년 만에 14만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성장률이 무려 151%나 되죠. 연금저축펀드와 ISA에서 국내 상장 ETF를 매월 무지성 매수하는 서대리다 보니 올해 2월 배당금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배당금 증가폭이 말도 안 되게 큰 편입니다. 주요 ETF별로 작년 2월 대비 배당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보면 타이거 미국 S&P 500이 5만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나머지 ETF도 최소 만원에서 3만원까지 배당금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타이거 미국 S&P 500은 작년 3월 이후 월적립 매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ETF 수량이 작년과 거의 비슷한데 배당금은 무려 77% 늘었습니다. 즉, 단순히 ETF 수량 증가뿐만 아니라 주당 배당금 자체가 큰 폭으로 성장한 덕분에 올해 2월 배당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5개 ETF들의 주당 배당금이 작년 2월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도 하나씩 조사해 봤습니다. 참고로 국내 상장 ETF들의 이전 배당금 지급 내역은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노가다로 정리해 보니 엄청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리한 표에서 볼수 있듯이 올해 2월 배당 성장률이 적게는 44%, 많게는 223%나 됐기 때문이죠. 특히 모든 절세계좌 통틀어 서대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금이 작년보다 75% 성장한 덕분에 2월 배당금도 폭풍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ETF의 경우 타이거는 223%, 에이스는 100% 오르면서 시세 차익과 배당 성장률 모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김에 5개 절세계좌를 전부 합쳐서 ETF별 투자 비중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당연히 S&P 500과 나스닥 ETF 비중이 가장 큰데요.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할 시점이 다가오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배당금 폭풍 상승이 2월 특별 행사일 수 있으니 최근 1년간 배당 성장률도 하나씩 비교해 봤는데요. 성장률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1년으로 기간을 늘려봐도 여전히 엄청난 배당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작년 5월에서 올해 2월을 1년으로 봤을 때 타이거 미국 S&P 500은 44%, 에이스 미국 S&P 500 33%,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98%,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100% 배당금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요즘은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만 배당 성장 ETF 대명사인 SCHD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상장 미국 ETF들의 이런 숫자는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이 이렇게 팍팍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달러 환율 상승입니다. 달러 환율과 배당 성장이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내 상장 ETF에는 많은 영향을 줍니다. 서대리가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는 달러 환율에 따라 주가도 움직이는 달러 환노출 ETF입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달러 환노출 ETF의 환율 영향은 단순히 주가뿐만 아니라 배당금에도 적용됩니다. 달러 환율이 오르면 배당금도 늘어나고,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배당금도 줄어드는 시기죠. 작년 1월 말 달러 환율이 1,250원대였고, 지금은 1,320원대로 6%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내 상장 미국 ETF 배당금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달러 환율 상승은 고작 6%다 보니 지금처럼 50% 배당 성장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보이는데요. 국내 ETF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펀드 가용 자원 내에서 배당금을 최대로 지급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이 미친 배당 성장률의 진짜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역사가 오래된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을 보면 배당금을 연 1회 지급했고 매년 늘어나는 QQQ 배당금과 다르게 금액도 들쑥날쑥했는데요. 이제는 분기 배당이 기본이고 배당률도 원조와 비슷해졌습니다. 실제로 국내 상장 미국 ETF 배당금은 최근 1년간 50% 이상 늘어났지만 2013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4번의 분기 배당금을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을 계산해보면 약 1.4%입니다. 배당금 지급 시점이 다르지만 미국 상장 S&P 500 ETF인 부와 IVV 시가 배당률도 1.4%인 것을 감안하면 이제야 정상궤도에 오른 모습이죠. 예전에는 연금계좌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ETF 배당금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 요새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그 차이가 워낙 컸다 보니 자산운용사에서 배당금을 떼먹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오기도 했었죠. 여러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배당금 지급 내역을 보면 2019년 1월 330원 배당금이 나왔지만 2020년 1월에는 갑자기 20원으로 16분의 1 토막 났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서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물론 국내 상장 ETF 배당금이 원조처럼 안 나온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은 자산운용사에서 떼먹는 게 아니라 ETF 안에서 재투자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배당금 대신 주가 수익률로 보상받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다만 시세 차익은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돈이고 매도해야 쓸 수 있는 만큼 이왕이면 서대리는 배당금을 선호합니다. 재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쓸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내 상장 ETF 시장이 배당금 지급에 진심인 분위기가 되면서 서대리는 더욱 마음 편하게 연금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연금계좌에 입금하고 투자하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연금계좌 미래배당금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인 2025년 2월 국내 상장 ETF 배당금은 달러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지 않는 이상 올해처럼 50%, 100%씩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는 과거 스파이 연평균 배당 성장률처럼 5에서 6% 수준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년 연금저축펀드 900만원, 중개형 ISA 1100만원, 총 2000만원 입금하고 이 돈으로 전부 에이스 미국 S&P 500을 매수한다면 내년 2월에 추가로 받게 될 배당금은 대략 8만원입니다. 참고로 2월 시가 배당률이 0.4%라고 가정했을 때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체 배당 성장 덕분에 2024년 2월 배당금 24만원에서 5% 성장하면 만원 정도 늘어날 테니 1년 후인 2025년 2월 예상 배당금은 24만원 더하기 만원 더하기 8만원인 33만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ETF 수량을 늘려가면서 시간에 투자하다 보면 배당금도 복리의 마법을 만나 2029년 2월 75만원, 2034년 2월 139만원으로 배당금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서대리가 만 55세 되는 해인 2043년 2월에는 배당금이 무려 305만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305만원은 분기 배당금이고 세전이기 때문에 세후 월평균 배당금은 100만원 아래가 되겠지만 ETF 매도 없이 배당금만으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은 기계처럼 연평균 배당 성장률과 시가 배당률이 매년 똑같이 유지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을 투자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미래가 아닌 만큼 서대리에게는 이 시뮬레이션 차트가 험난한 투자 여정을 이끌어주는 소중한 이정표이자 등대입니다. 자본주의와 복리의 힘을 믿는 구독자님들이라면 서대리처럼 미래 예상 배당금을 차트로 그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획대로 투자하면서 기록하다 보면 어느샌가 예상보다 잘 나가고 있는 자신의 계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리는 정말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때 복리의 마법을 강조하죠. 하지만 저의 두 번째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복리의 마법은 투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는 기본이고 직장, 자기개발, 운동, 좋은 습관 만들기, 부업 등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복리의 마법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서대리도 투자를 제외하고 두 가지 분야에서 복리의 강력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바로 독서와 건강입니다. 먼저 독서가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꾸준히 유지하기 어려운 습관 중 하나인데요. 서대리도 직장 생활하면서 책 읽을 시간을 따로 빼기 어려웠습니다. 대학생까지만 해도 두 달에 한 권을 읽었던 것 같은데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회사 업무에 적응하면서 여유가 생기다 보니 관심 있는 주제였던 돈 관련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투자와 부업 관련 책들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책들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책 내용대로 투자하고 부업도 도전해봤지만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도 않았죠.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책들을 꾸준히 읽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잘 맞는 방법과 노하우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월정립 S&P 500 ETF 투자와 관련 컨텐츠 만들기였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독서를 통해 자산과 수입 모두 늘어나는 경험을 해본 만큼 지금도 시간이 될 때마다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하루 1시간 이상 온전히 독서에 시간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출퇴근과 직장 업무, 밀린 집안일을 하다 보면 평일 기준 벌써 잠잘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1시간씩 걸리는 출퇴근 시간을 독서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종이책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읽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은 지하철 2호선을 타다 보니 실물 책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마트폰 전자책은 작년에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했었던 윌라 어플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오디오북으로 소개했었지만 이제 윌라에서 전자책 서비스도 시작해서 원하는 도서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최소 한 번쯤 들어봤을 돈의 심리학과 부의 인문학부터 인문, 역사, 외국어,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전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기능이 추가된 기념으로 이번에 윌라에서 서대리 채널 구독자님들에게 전자책과 오디오북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줬습니다. 2주 무료에 무려 6개월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으로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하시거나 회원 가입 후 쿠폰 등록 메뉴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서대리 2를 입력하시면 혜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쿠폰 등록해서 이용해보시다가 아무 조건 없이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니 부담 없이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고 이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아침부터 시간 낭비하지 않고 책을 읽었다는 심리적 만족감이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투자 말고 복리의 마법을 적극 노려야 하는 또 다른 분야는 건강입니다. 건강의 중요성도 누구나 공감하지만 복리와 연관지어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특히 서대리는 음의 복리를 건강을 통해 제대로 배웠습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일 때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더니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감지되었고 그 결과 한 차례 수술을 포함해서 매년 정기검진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특정 증상으로 병원을 하도 가서 실비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 해당 건은 보상이 제외될 정도였죠. 그리고 한번 몸이 나빠지면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기는 정말 힘들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보험이 있더라도 의료비로 지출하는 돈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투자금도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못지않게 건강에도 복리의 마법을 걸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야채 주스를 마시고 어지간한 거리는 무조건 걸어다닙니다. 주말에도 최소 하루는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집이 아파트 8층이라 올해부터는 매일 걸어서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금방 올라갑니다. 다만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되었다면 100% 올라가야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예전 건강을 되찾기 힘든 만큼 최소한 건강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의 가장 큰 복병 중 하나가 의료비인 만큼 건강 역시 연금 투자와 더불어 정말 중요한 노후 준비라 생각합니다. 국내 상장 ETF 배당금 이야기를 하다가 독서와 건강까지 흘러갔는데요. 이처럼 복리의 마법은 투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조금씩 실행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역별 성장은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업 역량 개발은 연봉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죠. 동시에 독서로 투자 지식이 늘어나면 이 돈을 더욱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건강관리나 부수입 만들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비로 나갈 돈이 없거나 부수입 만들기가 조금씩 성공하면 자산불리기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쌓이는 지식과 성과들이 만나 시너지를 내다보면 본인의 목표나 경제적 자유 달성 시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